준비한 인형님을 모셨습니다. 태아정님 유튜브에서 이게 나왔어요. 근데 또 싸요. 여기 좀 자손단 찐 것 같아. 이렇게 좋은 거 만들어놓고 싸게 팔아. 근데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란 아이템 만들어버렸다. 사지마 사지마. 나 오늘 그냥 리뷰하러 온 거야. 나 오늘 그냥 리뷰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 고민해요. 선생님 그 제가 말한 대로 했나요? 선생님 제가 말한 대로 조금만 더 해주세요. 오! 그쵸. 오! 당신을 꼬실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꼬심 당한다면 거절은 안 할게요. 너 놓아주지 않을 거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따입니다. 오늘 또 저희 채널에 귀한 인형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최인형이고요. 저번에 하고 나서 콘텐츠 반응이 너무 괜찮았잖아요. 따개비분들이 DM이 진짜 많이 왔어요. 진짜? 따개비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초대해주신 프리따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저번에 지나가다 진짜 길가에서 진짜로 그냥 도보에서 한복 아니 그때 사람이 진짜 몇천 명 있었거든요. 아 진짜 MSG예요. 저는 T라서 이런 거 못 넘어가요. 한 진짜 20명 있었다. 아니, 진짜 많았잖아요 이태원에 그날. 근데 갑자기 아는 얼굴이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맞아 막 이렇게 인사. 제가 그래가지고 프리따님 봐가지고 우리 진짜 다시 만나 했는데 프리따님이 2탄 찍자. 그럼 제가 우리 파우치 털긴 했는데 뭘 털죠? 네 이러니까 그럼 이번에 꿀템 털기로 가자. 꿀템 꿀 정보 털기 맞죠? 네 맞아요. 오늘 진짜 어마무시한 정보. 유가 오늘 호스트잖아. 그러니까 너무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가지고 아니 입장 다 들게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인형이 진짜 잘 쓰는 거 가져와 달라고 부탁드렸고 인형님이 또 2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했는데 정말 찐템을 짐을 챙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담을 거 아니에요. 방금 쓴 거. 네 방금 쓴 거 진짜 꿀템. 이건 완전 리얼. 그냥 어떤 것도 조작이 없다. 그걸로 가져왔습니다. 냉수면 상태 꿀템들. 네, 제가 베이스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좀 베이스를 종류별로 하나 가져와 보고 쿠션도 상황별로 가져와 봤어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큰 것부터 가는 거예요. 나는 파운데이션 안 써요. 손. 저는 써요. 뿌리따님은 쓰잖아요. 근데 파운데이션 안 쓰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아침 너무 바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거는 헤라 블랙 쿠션과 롬앤의 누제로 쿠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얼굴 지우면서 후다닥 두드려버릴까요? 지우는 거 드릴까요? 이거 티슈면 돼요. 행주 티슈? 세균 닦는 티슈 괜찮아요? 괜찮지 않을까요? 오히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냥 이게 약간 그냥 올려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세미 매트잖아요. 근데 이건 아침에 그냥 공들여서 메이크업 할 필요 없이 그냥 두드리기만 하면은 바로 끝나요. 지금 바로 퍼진 거 보이죠? 저는 리뉴얼 전에 버전을 쓰자마자 너무 건조해가지고 나는 안 써서 솔직히 그냥 친구 줘버렸었거든요? 근데 리뉴얼 버전은 저도 감당이 가능해요. 근데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커버력도 가져가고 메이크업을 안 했는데 도 어느 정도 공 들였네 하는 베이스까지 되는 게 헤라 블랙 쿠션. 근데 너무 깔끔하다. 그냥 깔끔 그 자체. 아니 근데 너무 예뻐요 지금. 모공이 없어요. 자 그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파운데이션 안 쓰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린 게 저 이거 최근에 쓰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나피스케어 이거 콜라보해가지고 커버만 그러거든요. 그냥 예전에 누제로 쿠션이랑 똑같아요. 네네네네. 어느 정도 반광이 있는 쿠션이다. 자 이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건 요 느낌. 근데 저는 양 조절을 어떻게 하세요 하는 쿠션 싫어해요. 내가 어떻게 해도 발라도 예쁜 거 좋아하거든요. 자 누제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누제로는 이게 약간 탱! 탱! 얘가 이래 진짜 소리 들리죠? 근데 이렇게 닦았잖아요? 우와, 근데 밀착률 다 밀착률 너무 좋고 물티슈로 대충 닦는데 네, 나 스킨케어 안 했잖아요. 얘는 스킨케어와 바르면 더 예뻐요. 얘가 좀 더 쫀쫀한 느낌인 것 같아. 이거는 파운데이션 대신에 써도 된다 했잖아요. 커버력을 가져갔는데 밀착력이 좋은데 약간 이렇게 세미 글로우한 반광이 있어요. 커버력 점수 3점에다 글로우 점수 2점 드릴게요. 이거 헤라 블랙 쿠션은 내가 지성이야. 근데 다다닥 발랐을 때 깔끔한 마룻바닥. 얘는 뭐냐면 대리석 바닥. 새 아파트에 대리석 바닥으로 시공된대. 반들반들해가지고 그냥 와 저기는 무슨 먼지 하나 없네. 아직 스크래치 나기 전.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실제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색감도 얘도 이거 한번 비교해줄까? 유튜브 아니어서 힘들다. 이런 식으로 약간 상아빛. 근데 확실히 제형감은 살짝 되직한 느낌이 있죠. 커버력 따라간다. 그런데 이제 네. 예로 들어서 네. 나는 파운데이션을 발라요. 파운데이션 아침에 바르는데 중간에도 파운데이션 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맞아요. 쿠션을 수정용으로 써요 하시는 분들 손. 그게 저예요. 얘네 세 개. 자 우선은 아떼 글레이즈 워터링 쿠션. 자 그리고 3C 2번 신상 쿠션. 피팅 메쉬 쿠션. 그리고 삐아의 오 글로 쿠션. 와 근데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아떼 쓰는 사람 그리고 수정용으로 쿠션 쓰는 사람. 왜냐면 이렇게. 나는 네. 그 항상 그 머릿속에 그런 식으로 그려놔야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뭘 해야 된다 그게 OOTD처럼 그려지는 사람이에요. 이제 뭔가 요철이라든지 네, 잡티가 네, 네, 네. 거의 없으신 분들은 네, 네, 네. 그냥 간단하게 수정하고 싶어요 하신다면은 자 그때는
삐아예요. 네. 저는 근데 언제나 무슨 쿠션이든 다 에스쁘아 퍼플에 넣어놓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야? 두드리자마자 흡수돼 버려. 단독도 좋은데 중간에 수정할 때마다 절대 두꺼워지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 약간 글로우함이 물찬 느낌이 아니라 약간 윤광 느낌이에요. 물을 싹 흡수해가지고 안쪽에서 머금고 있어. 너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오 글로우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좀 중간으로 가볼까요? 네, 네, 자 중간에서는 이제 아떼 글래즈 워터링 쿠션. 네, 나는 이제 지복합이에요. 네. 근데 수정할 때 두꺼워지는 거 싫어요. 네. 그런 분들은 예 진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찍을 때마다 안 나오는. 나는 그게 거짓말을 안 해버려. 자 이 정도. 그게 파타 바로 흡수되죠. 근데 얘는 색감도 너무 예쁘다. 제가 좋아하는 색감. 근데 이거 딱 한 개 봐요 할 때 막 공들이지도 않잖아요. 막 밀기도 하고 네. 두드리기도 하고 세게도 안 두드리고 약간 이 느낌. 근데 진짜 대충 바르고 계시긴 하세요. 네, 네. 막 힘도 안 주고 네. 여러분 터치감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는 아떼 쿠션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하잖아 나. 이렇게 하고 끝. 색감 너무. 근데 확실히 아까보단 두께감 조금 있죠. 네. 그러니까 커버력을 좀 가져간다. 자 그리고 이번에 3C 쿠션 이거 신상. 저도 이거 쓰고 깜짝 놀랐어요. 얘는 뭐냐면은 완전 피팅돼요. 얇아. 얇은데 커버력이 있는데 두껍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게 조금 더 진하다 말씀드렸냐면은 덜 글로우예요. 뭔가 마지막에는 갑자기 파우더를 슈가 파우더 정도 한 것 같은 그 느낌? 아 요렇게 나오는 메쉬망. 네. 어머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끝. 어 근데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근데 얘는 진짜 얇은데 커버력 점수 3점 글로우 점수 1.5점. 몇 점 만점이야? 근데 0.5점이 파우더 5점 만점. 글로우 쿠션에 갑자기 픽서를 뿌린 느낌이에요. 아 근데 진짜 표현이 너무 딱 그 느낌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뭔가 이렇게 쭉 잡아준 느낌. 그럼요 프리따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쿠션 5개를 끝냈습니다. 이 중에서 구매하시면 되겠다. 네. 지금 고민 중이시고 네. 너무 좋아요. 유튜버 있었으면 하루에 콘텐츠 5개씩 찍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여러분 알아주세요. 유튜버님들 정말 힘드십니다. 제가 한번 찍어보려 했는데 아유 진짜 찍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나는 진짜 인정해버려. 근데 그래서 라이브가 좋은 건 있어요. 응. 말하고 이제 끝나니까. 그러니까 자 그리고 파데로 갈까요? 아니면 좀 다른 데로 갈까요? 파데요. 파데 궁금하죠? 네, 이어가지고 파데 완전 궁금하지. 근데 제가 일부러 똑같은 데다 계속 보여줄게요. 그냥 시간 지나니까 더 예뻐졌어요. 이거 저 진짜 써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3C는 계속 써보니까 땀과 유분에 잘 버틴달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가겠습니다. 네. 자 파운데이션은 제가 지금 세 개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다 비비크림 하나 가져왔어요. 저 저번에 헤라 글로우도 진짜 엄청 잘 쓰고 있잖아. 나 그거 잘 쓰는 책 잘 써. 잘 써. 그것도 좋은데 이거 왜 저 사람 저번에 저거 좋다 하더니 이제 와서 이거 좋다 그래 하는데 화장품은 세상에 끝이 없고 예쁜 건 다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취향이 바뀌고.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자 우선은 두 가지 베이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르지오 아르마니 디자이너 글로우랑 그리고 랑콤의 땡이돌인데 울트라 레스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매트 버전이다. 자 갑니다용. 근데 한쪽 볼로 계속 하니까 여러분 비교하시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딱.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사실은 PO01도 같이 써요. 여러분 근데 저한테 색상 막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맞는 색상 하면 되는 거예요. 제형감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맞는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랐을 때 요 느낌. 그리고 언제나 제가 쓰는 거는 피카소의 이 스파츌러 브러쉬. 자 그래서 슥슥 했을 때 색감 너무 예쁘죠. 확실히 커버력이 좀 있고 밀착력이 있고. 저는 근데 악건성이라 그런지 개인적으로 살짝 건조했거든요. 그럼 기다려봐. 아 기다려요? 기다려 네. 기다려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네. 피부 표현이 얘는 정말 그냥 깐달걀 그 자체로 된다. 네, 네. 근데 내가 이제 오늘 예로 들어서 네, 스킨케어 네. 방송을 하는 날이야. 네, 네. 스킨케어 방송 하는 날이면 좀 피부 표현이 얇아야겠죠. 그리고 약간 글로우 해야겠죠. 예로 들어서 오늘은 피부가 약간 좀 정말 누가 봐도 건강하고 예뻐 보였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얘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섹시인데 여기는 색상 맛집이에요. 그냥 프리따님이랑 저랑 네. 둘 다 미대 나왔잖아요. 이 색감은 제가 백화점 파데 올영 파데 어디 로드샵 파데인데 이건 못 잡는 것 같아. 아 얇아. 어 너무 예뻐. 저 이것만 봐도 기분 좋아져요. 얇아. 이 느낌을 아실 와 진짜. 똑같이 에스쁘아 퍼프로 눌러볼게요. 네. 그래야 공평하니까. 미쳤다. 나는 진짜 이거는 아니,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제형감이에요. 랑콤 땡이돌은 이거는 너 뭐 했어? 아 진짜 뭐 했지 뭐 주란이라도 맞았지 이거고 얘는 딱 뭐냐면은 물어보지도 말자 쟤는 그냥 타고난 피부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나는 커버력 할 건 굳이 없다 커버할 건 없다 하면 아르마니 추천하고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어느 정도 밀착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깐달걀 갖고 싶어요 하면 랑콤 땡이돌. 정리됐죠?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저번에 댓글 보니까 제가 정말 마음을 울리는 댓글을 봤어요. 아, 되게 뷰티 쇼호스트라고 하니까 비싼 것만 쓸 줄 알았는데 되게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한 거 많이 쓰고 골고루 쓰시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파운데이션만 소개해드리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에뛰드의 더블 래스팅 비건 커버 파운데이션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제가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백화점 파운데이션 매니아였어요. 근데 얘를 받고 나서 써보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아모레퍼시픽은 다르구나. 저는 이게 오히려 친구들이 쓰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진짜 발림성도 좋고. 네. 이게 부족한 게 사실 없어요. 그럼 진짜 얘를 딱 썼을 때 저의 느낌은 뭐였냐면은 땡이돌의 촉촉함 한 방울 그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더블 래스팅 하면은 더블 에어 저렴이 버전이다. 네. 완전 틀린 말이야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는 얘만의 개성이 있고 오히려 랑콤 땡이돌 쪽에 가깝다. 그리고 똑같이 할게요. 안 지웠어? 안 지우셨어요? 아, 지워요. 공평해야지.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공평해야지. 근데 저 진짜 저거 파운데이션 너무 추천해요. 그리고 화장 약간 제대로 하고 싶은 날, 그러니까 좀 밤까지 놀아야 되는 날. 그럼요, 그럼요. 알고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비싸잖아. 그러니까요. 학생 딱 입이들 많다고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완전 저렴한 것 중에 이 정도 퀄리티 나오는 건 얘다. 자, 그리고 한번 지금 거울도 안 봐요. 근데 두드릴 때만 볼게요. 아,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어때요? 벌써부터 피부는 네. 괜찮죠? 눌러볼게요. 끝! 너무 예뻐. 괜찮... 저는 랑콤보다 근데 더 친구들 바르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건성 친구들 오히려 그냥 지갑 사정에 맞춰서 원하는 거 사면 돼요. 그냥 셋 다 좋아. 그러니까 뭔가 지갑 사정에 맞아, 맞추면 맞아. 돼.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려고 하지 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걸 또 가지고 왔어요. 인영 씨, 저는 이미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그게 조금 노랗고 어두워서 못 쓰겠어요 하시는 분들, 바이에콤에 우리 뽐니님이 공동 개발하신 라이트 버전이거든요. 밝게 나왔어요. 근데 내추럴도 있어요. 그건 좀 어둡게 되는 거. 근데 저는 이거를 단독 사용하는 것보다는 섞어서 썼을 때 예쁘더라고요. 이런 것도 꿀팁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거에다가 그냥 뭔가 오늘은 조금 화사하게 표현하고 싶네 하면 얘 섞어요. 근데 얘가 오일 베이스라서 확실히 잘 섞이고, 그리고 조금 더 피부 표현이 부드러워. 그쵸. 네. 아, 그래서 아까 저한테 기다려보라고 하신 거구나. 네. 내가 랑콤 약간 건조하다 하니까. 아니.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아, 또 딴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꿀템을 또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에뛰드의 림프 광채 볼륨업. 투명한 물광채 이거 버전인데 최하정님 유튜브에서 네. 이게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완전 전국 품절이 걸리고. 아, 진짜? 네네. 그래서 에뛰드에서도 이거를 팔 때 그 예약 배송을 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최하정님이 정말 10년간 쓰셨대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물광 표현이 요물인 아이템인데 써보고 싶지. 네. 그래. 컬러도 특이해. 요렇게. 요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물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더블 래스팅이 커버력이 좀 좋다 했으니까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더블 래스팅을 그냥 핀 쪽. 그냥 핀 쪽. 그런데 더블 래스팅을 피고 얘를 한 3분의 1? 3분의 1? 한 이 정도? 하고 나서 섞을게요. 광의 차이가 좀 보이죠? 글로우해졌어요. 여기는 보세요. 약간 두꺼운감인데 여기를 완전 지나갈 때마다 은하수처럼 쏟아지잖아요. 아니면 이런 거지. 난 평상시 매트를 쓰는데 글로우 파데처럼 하루는 쓰고 싶은 날이 있어요. 또 사긴 아까우니까. 또 사긴 아까워. 왜냐면 자주 쓰지 않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나는 겨우 하루 쓸까 말까인데 거기다가 호스도 내가 쓰고 있는 매트 파데가 너무 잘 맞아요 하시는 분들 섞으면 돼요. 컬러도 안 바뀌고. 근데 봐봐요. 오, 우와. 손으로 발라도 요래. 다른 파데가 돼요. 완전 다른 파데가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똑같은 퍼플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야 공평하니까. 네네네. 우와, 우와, 우와. 이거다. 대박이죠. 너무 괜찮죠. 근데 이거 한번 프리타임 지금 제가 섞은 거잖아요. 손에다가 어디다가든지 한번 펴봐봐요. 끈적거리나. 끈적거리면 추천하지 마세요. 진짜 얇게 돼요. 저 약간 이것만 발랐을 때는 좀 답답할. 왜냐면 그때는 물풀 느낌이었죠. 좋다. 지금 발랐잖아요. 프리타임에. 얇은 느낌. 제가 테스트할게요. 네. 할 때 지나갈 때마다 싹 스며들어요. 오히려. 엄청 얇은 느낌이에요. 먼저 바르고 쿠션 까세요 보다는 파운데이션에 섞어서 바르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좋아요. 매트 파데를 아예 깔아놓고 네. 컨실러 할 때 있잖아요. 덜어가지고 얘랑 섞은 다음에 하이라이팅 좀만 살리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 되게 약간 밝은 색으로 이런 데 앞볼 이런 데 컨실러 좀 살리잖아요. 무조건 요즘 그렇게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두꺼워질 때 있죠. 얘 하면은 쫙 먹어 들어가.
아니 그냥 너무 예쁘잖아. 아니 그리고 이게 또 약간 특이점이 보통 이런 거 섞는 게 약간 컬러가 항상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완전 투명이어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컬러, 쓰던 거 컬러 그대로 가져가면 아 내가 글로우 중에 또 언제 맞는 컬러를 찾지? 약간 이거 없어요. 저도 최하정님이 그 10년 썼다 그래가지고 그때 알고 그때 최근에 사고 드디어 이렇게 맛본 다음에 갑자기 꿀템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싸요 에뛰드는. 님프 광채 볼륨 에뛰드는 막 돈 벌 생각이 없나 봐. 내가 봤을 때 여기 자선단체예요. 제가 에뛰드 립도 알죠 그때 막. 아 뭐 토끼여리. 응. 여기 좀 자선단체인 것 같아. 이렇게 좋은 거 만들어 놓고 싸게 팔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네네. 지금 베이스 쿠션 5개, 베이스 3개, 그리고 베이스에다 섞을 수 있는 거 지금 1개, 아 그리고 저 이것까지 아, 끝났어요. 네네. 자 그럼 여기서 네. 중간 점검. 페이터님은 지금 현재까지 쿠션 1등, 파운데이션 1등, 약간 섞어서 바르는 거 아까 비비랑 이거 볼륨 광채 중에 1등 이렇게 하나 뽑아주세요. 저 무조건 1등은 전 이거. 우선 조르지오 아르마니, 조씨네. 저 이게 1등이고 아 그다음에 쿠션이 진짜 좀 어렵긴 한데 그쵸. 왜냐면 저는 이제 아... 따개비 분들이 프리타님이랑 좀 약간 그쵸? 또 메이크업 스타일 맞아요, 비슷하니까 맞아요. 보면서 안 헷갈리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진 다 원래 제 취향이에요. 저는 요거 쿠션은 지금 3C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님프 네, 광채 그 다음 님프 광채 이렇게 네. 역시 네, 네. 이렇게 네.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번에 너무 샀다는 댓글들이 많아서 또 나 또 팔아버렸나? 나 그런 의도로 온 사람 아니랍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베이스는 다 끝났어요. 선크림! 선크림 아, 이번에 새로 만난 게 있는데 네네네. 이거 필드 아포테케라고 어? 알아요! 알아요? 저 이거 옛날에 스킨 진짜 잘 썼어요. 진짜? 왕 큰 거 에어리 워터 선스크린이에요. 근데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빨리 보여드릴게요. 네네. 백탁이 없고 제형감이 너무 좋아요. 주르르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주르르 너무 좋아. 한 겹 펼쳤을 때 두드렸을 때 없어요. 스킨인데요? 스킨? 스킨 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위에다 메이크업 올리면은 진짜 메이크업이 두껍잖아요. 저는 이거는 요즘 만난 선스크린 중에서 최고다. 진짜 좋다. 여름에 특히 좋겠다. 그리고 시원해진다. 아 그리고 물론 유기자차예요. 근데 저는 메이크업을 할 거면 유기자차를 무조건 유기자차 추천드려요. 자 좋아요. 좋아요. 벌써 끝! 네 끝! 아 선스틱! 네, 선스틱! AHC의 마스터즈 에어리치 선스틱인데 얘는 그러니까 뭐가 좋아서 갖고 나왔냐? 넓어요. 그리고 얘는 어디다 바르냐? 저는 무조건 목. 목. 맞아. 목에 선크림 바르는 거 귀찮거든요. 여기 힘들거든요. 저도 챙겨 바르는데요 하시는 분들 여기 뒤에 발라본 적 있어요? 리퀴드? 맞아. 못 바르잖아요. 근데 여기 진짜. 보세요. 이렇게 하고 귀까지 바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끝. 근데 얘가 네. 완전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르는 거 같아요. 발린 거 맞아요? 네. 오. 완전 보송하죠. 제가 이거를 왜 목에다 추천하냐면 안 그래요. 목에는 여러분 옷 입잖아요. 네. 이런데 막 이렇게 겹치고 하는데 보송하니까 목이 하나도 안 답답해요. 그리고 이런데 목 주름 있으신 분들은 리퀴드 타입 바르잖아요. 약간 이렇게 뭐 껴요. 줄이 껴요. 그런 남들이 떼꿍물인 줄 알아. 저 이거 살려야죠. 너무 좋은데요? 미쳤나 봐. 맞죠? 너무 신기해. 그래서 저는 얼굴에는 얘를 바르고 약간 얘는 이제 속수분감만 채워줘요. 얘를 보송! 그래서 목이라든 목 뒤에는 다 이거 발라요. 너무 신기하다. 그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진행하고 계세요? 혼자 막 진행해요. 그러면은 저의 약간 지금 또 쇼타임이 시작됐는데 항상 메이크업 트렌드는 여러분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게 나오면 그거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3탄 4탄까지 찍으러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저 3탄 찍을 때쯤이면은 또 제가 꿀템 발견할지 모르니까. 어때요? 원해요? 원하시면 댓글. 원하시면 우리 따개비분들 댓글. 그리고 저번에 이거 그냥 깜짝 소신발언. 요즘 라이브 제가 이제 쇼호스트잖아요. 라이브 할 때마다 따개비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저번에 프리따님 영상 보고 나왔던 그분 아니 하면서 댓글 너무 많이 달아주는 거예요. 맞네요. 그때마다 자존감이 너무 올라갔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같이 멀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색조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러면은 이제 립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근데 되게 간소화해서 가져오셨네요. 지금 이게 간소해요? 색조 색조. 아 왜냐면 저번에 다 털었어요. 다 털어버렸어요. 다 털었어요. 오늘도 오자마자 인형님 눈 뭐예요? 너무 예쁘잖아요 했는데 저번에 보여주신 거 네. 이거 계속 그냥 파서 쓰고 계시거든요. 마니네 이상형. 그래서 이게 네. 이게 이거예요. 이거 이 세 번째 눈 한 번만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진짜 너무 예뻐. 여기 이 뽀용한 부분은 그니까요 이 세 번째 컬러 이거 지금 에뛰드 겁니다. 네 저번 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싸. 네, 너 이거 띠 담당자님한테 왜 이렇게 싸게 만들었냐 했어요. 자, 그럼 먼저 글로리한 립부터 보여드릴게요. 저 요즘 이거에 완전 반했어요. 글로리 립. 글로리 립인데 제가 요즘 뭐에 또 반했냐면 네. 띠드 틴트는 아직도 써요. 제가 20통을 샀거든요. 그 저번에 보여드린 거. 근데 이제는 립밤이에요. 요즘 또 약간 컬러 립밤. 내 거 같은. 왜냐면 그거는 네. 착색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발라도 예쁜 색이 그대로 유지해요. 질 스튜어트 뷰티고요. 자, 1번, 13번. 근데 언제나 제 취향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나는 토끼어 립이 되고 싶은데 그게 뭔가 브루튼 입술 같았다면 로즈 한 방울과 스트로베리 한 방울이 들어간 컬러를 꼭 선택하세요. 예쁘다. 근데 이게 미세한 펄이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요?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1번 컬러. 깜짝 놀랄 건데? 너무 청순해. 눈물 날 것 같아. 그냥 지금 파운데이션 위에다 발랐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아해지셨는데요? 근데 이게 립밤. 약간 립 글로즈 형태. 아니 이거 왜 발색이 이렇게 좋아요? 이게 너무 괜찮죠? 근데? 너무 예쁘죠? 13번. 네, 아니 이거 너무 예쁘죠? 그래서 1번은 베이스로 쓰기 너무 좋고 13번은 안쪽에다 두 개 코팅하면 너무 예쁘더라고. 진짜 예쁜데? 응, 너무 예쁘죠? 그리고 입술 하이라이팅 봐봐요. 이게 지금 13번. 여성분들이 발랐을 때 너무 예뻐요. 근데 지금 이게 저번 주에 런칭했다고 들었어요. 케이스도 예쁘고 여기 이렇게 거울도 달려있어요. 하나 더 가져왔어 내가. 립이요? 네. 여기 있잖아요. 어, 여기 있다. 어, 얘 검은색이네? 어, 검은색 아니에요. 롬앤의 블러퍼지 틴트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피치다운이에요. 17번. 근데 이거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약간 요런 컬러거든요. 이름이 피치다운인데. 근데 저도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톤 다운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술에 한번 발라볼게요. 내 입술을 좀 깔끔해져요. 응. 예쁘죠 이것도. 하고. 근데 진짜 예쁘다. 진짜 깔끔하고 그리고 입술 주름부가 하나도 없고 블러리한 느낌을 하고 싶다면 얘 요즘 바르고 있어요. 너무 예뻐. 그리고 취향이 인형님이랑 저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근데 프리따님 채널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따개비 분들이랑 제 취향이랑 프리따님이랑 되게 비슷해요. 제가 왜냐면 이미 프리따님 팬이었던 게 저랑 취향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메이크업 영상들이 제가 보고 산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롬앤도 싸. 제가 생겼어. 요즘에 왜 바르는 것보다도 예쁜데요? 여러분 다운에 속지 마세요. 피치업이에요. 미쳤나 봐. 아 진짜 저 어떡해. 너무 예쁘다. 아니 근데 색깔을 왜 이렇게 뽑으신 거야? 죄송한데 이 스티커는. 나도 이 색 보고 안 살려고 그랬어. 이 스티커 뭐예요? 이 색 보고 로맨스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 스티커 색 보고 안 살려고 그랬는데 제가 발라보고 너무 예뻤습니다. 너무 고급스러워. 그러니까 나 이거 바르고 나가잖아.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은 아 진짜 그 백화점 뭐예요? 진짜 그런 백화점 뭐예요? 이 소리 진짜 많이 했어. 딜 스튜어트는 돈 썼어요. 얘는 돈 쓴 만큼 예뻐요. 뭔 말인지 알지? 얘 딜 스튜어트 뷰티 솔직히 말할게 진짜 돈 쓴 만큼 예뻐요. 케이스도 진짜 예뻐요. 얘는 막 자랑해야 돼 막 이 정도. 근데 얘는 발랐는데 어 무슨 립이야? 아, 나 뭐 샀어 막 하면서 막 이런 느낌. 자 이렇게 립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립 펜슬을 새로 가져왔어요. 어 좋아요. 저번에 제가 하트 퍼센트 카멘 핑크를 좀 추천해 드렸는데 저도 약간 이제 여름철이 되니까 살짝 탔어요. 근데 핑크는 못 잃어. 그래서 얘가 이름이 뭐냐면 에뛰드예요. 또 싸. 핑크 베이지. 자 그래서 먼저 컬러감 그런 느낌. 보이죠? 그러니까 핑크인데 입술색 같은 핑크. 얘도 말리다 맛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색 같은 핑크. 그러니까 되게 어? 너 핑크 입술로 태어났구나? 가짜 입술 아니구나? 그 느낌. 자 이래서 제 입술 발라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봐봐요. 제가 블렌딩 아예 안 했어요. 프리따님. 근데 이게 바른 게 확실히 예뻐. 근데 내 거 같죠? 네 확실히 예뻐요. 확실히. 근데 너무 그리기 쉽죠? 그리기 너무 쉽죠? 네. 예쁘다. 아, 아니, 지금 뭐 블렌딩 했어요? 얘랑 별로 너무 잘 안 어울리잖아요. 얘랑도 잘 어울리고 제가 옛날에 추천했던 에뛰드 그 핑크 토끼 결립 틴트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그리고 자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저번에 네. 제가 이제 도화살 메이크업 네. 빠져있다 했잖아요. 도화살 메이크업 솔직히 나 도화살 없어. 누구를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를 하고 싶냐? 성숙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제가 가져온 게 요즘 이건데 에뛰드의 핑크아이브 컬렉션. 되게 많이 쓰셨다. 근데 네 이거 진짜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시간이 없어졌어요. 뭐야. 그 일탄하고이라서 한 건데 많이 썼어요. 근데 이거 블러셔거든요? 네네. 저는 어디다 쓰냐면 눈에 써요. 좀 더 뽀용하고 더 약간 여리여리 느낌?
제가 누나장에 진심이에요, 솔직히. 아니, 근데. 저 아까 보자마자 계속 물어봤잖아요. 자, 여기서 밑에 여기 해볼게요. 그리고 오, 뒤쪽, 그리고 앞쪽, 동공 밑으로 해서. 아, 나는 약간 러블리한데 성숙해요. 그렇지만 살짝은 도화살의 두 방울을 누나네다 넣고 싶어요. 그렇지만 당신을 꼬실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꼬심 당한다면은 거절은 안 할게요. 어, 지금 여기 양쪽 차이. 아, 저도 봐주세요. 오! 그쵸. 오! 근데 저는 가루 타입을 눈에 하면은 약간 그 부어버려요? 아니 아니 그 눈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잘 못 참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 진짜 제 주변 은근히 많아요. 자, 그래서 펜슬이 있습니다. 에뛰드 블링블링 아이돌 스틱. 제가 왜 이렇게 에뛰드 찬양하냐? 그니까 다 에뛰드. 아니 잘 만들어. 근데 싸.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펜슬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색감만 잠깐 보여주면은 요 차이. 얘가 좀 더 뽀용하고 얘는 조금 성숙이겠다. 저 불려요. 근데 눈에 올렸을 때는 얇아서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갖고 다닐 때 얘를 갖고 다녀요. 내가 중간에 수정해야 된다 하면 딱 이렇게 끝. 알딱짤까세요. 아, 색조 아쉬워. 끝나서 아쉬워요. 아니에요, 색조 하나 더 있는데. 또 있어요? 블러셔 갈게요, 블러셔. 네네. 이렇게 지스큐티 네. 뷰티의 블러셔. 네. 근데 이게 색감 잘 나와요, 은근히. 네. 자, 이렇게 있고 얘도 굉장히 예쁩니다. 나는 약간 핑크 메이크업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5번 컬러. 나는 약간 피치 메이크업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6번 컬러. 저는 6번이 잘 어울리고 프리따님 5번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좋아요. 제가 두 개 가져왔어요. 좋아요. 근데 얘가 뭐가 좋냐? 위에 보면 하이라이터 존이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가로로 쓱 쓸어요.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묻어나와요. 그러면 이 상태로 이 밝은 쪽을 있잖아요. 위로. 그냥 밝은 쪽을 지금 여기다 해볼게요. 피부가 너무 좋아져. 근데 이거 갑자기 하면 블러링돼요. 제가 해볼게요. 똑같이. 인형님이 알려주신 팁대로. 네, 얘는 자랑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맞아요. 아니, 이거 뭔가 모양 없어질까봐. 아, 뭐 없어요. 그럼. 어차피 쓸 건데. 해볼게요. 그대로 해볼게요. 오늘만 살 거 아니잖아요. 네. 그대로 해볼게요. 네. 이미 제가 핑크를 앞벌에 올리긴 했는데. 오! 이거는 좀 뽀용해. 이거는 진짜 달라. 차이 보여요? 예쁘죠. 아니 근데 이게 더 예쁘다. 그러네요. 왜냐면 제가 지금 프리따님 감히 평가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저 기존에 지금 올린 핑크는 나는 핑크걸 나는 핑크걸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요거는 옆에서는 뭐냐면은 나 수줍게 하지 마. 나 이렇게 하면은 나 얼굴이 약간 핑크 기운이 올라온단 말이야. 배우 데뷔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피부 되게 화사해지는 핑크예요. 저 오늘도 통장 됐어. 통장이에요. 그래도 너무 예쁘다. 5번, 6번. 네. 너무 예쁘다. 저 이 꿀팁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 올리는 거. 아니 근데 이건 열었을 때가 진짜 대박이라고요. 예뻐요. 저 반에 저 이것도 삽니다. 진짜 예뻐. 아니 5번. 내가 진짜로 이거는 정말 만난 지 2주밖에 안 됐거든요. 너무 예뻐서 가져온 거예요. 2주 만에 내 꿀템이 될 줄 몰랐어 나도. 아, 그리고 뭘 가져왔냐? 스킨케어 가져왔어요. 맞아요. 따개비들 여름에 피부 고민 무조건 있거든요. 제가 진짜 저는 색조보다 솔직히 말하면 스킨케어에 더 진심이에요. 기대해보겠습니다. 나이도 있는지라 엄청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늙기 싫어요. 그리고 정말 죽을 듯이 관리해요. 근데 제가 정말 신경 쓰는 게 뭐냐면 피부결. 첫 번째로 피부결. 근데 우선 세안하고 나와서 얘는 피부결을 만들어주는 아이템이에요. 아이다 코스메틱의 갈락토미세스 83.5 부스터 앰플. 그래서 토너 바르기 전에 바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스포이드를 올려요. 보면은 저는 한 1mm 정도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대로 손에다가 하면은 진짜 가볍게 요 정도 가벼워요. 이렇게 하면은 매일매일 필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말 피부결을 만들어서 약간 지우개 같다 할까? 우와! 제형감 되게 신기해요. 괜찮죠? 산뜻하고. 네.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없어. 약간 발효 화장품 잘 맞는 편이어가지고. 저도. 그쵸. 그리고 저는 필링을 하면 많이 뒤집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필링을 최대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 갈락토미세스가 너무 좋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갑니다. 네. 진정. 진정인데 이게 트러블 브랜드예요. 파티온의 트러블 세럼. 저는 이거를 진짜 20통 넘게 썼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헤파린 아렉스 콤플렉스라고 동화제약의 네. 그 연고 아세요? 네. 그 연고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되게 효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나는 트러블이 없어요.
다 들어갔어요. 근데 날까봐 두려워서 발라요. 자, 항산화 케어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바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미백 성분이에요. 근데 얘가 무려 15% 코사렉스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고 나서 저는 딱 피부가 좀 뽀얘지기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얘가 피지도 잘 잡아줘요. 그래서 얼굴에서 되게 개기름이 없었어요. 피부가 진짜 깨끗해 보인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 저는 환해지고 싶습니다. 비타민C. 근데 이거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 쓰냐면 1단계 써줘요. 그냥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 한번 닦아보고, 왜냐면은 이제 닦는 이유가 있어요. 그다음 올라갈게. 네, 레티놀입니다. 근데 디오디너리 거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레티노이드예요. 근데 레티놀보다 조금 더 효과가 빠른 편이고, 그런데 제가 레티놀 0.1%를 썼을 때 피부가 되게 붉은기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얘는 이번에 나온 신세대거든요. 자극감이 진짜 없어. 레티노이드 나요? 네, 이 제품. 근데 얘를 쓰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잖아요? 피부가 막 맨들맨들. 진짜 막 맨들맨들.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주름 케어, 모공 케어, 피부결 케어 이쪽이고, 그 대신 개봉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사용해야 돼서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진짜로 감동받았어 이렇게. 근데 정말 좋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 둘이 같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는 이거, 하루는 이거 번갈아서 쓰고요. 너무 중요하네. 이렇게 해서 제 피부 케어는 끝났습니다. 와, 근데 너무 진짜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 그냥 이대로만 따라하면은 여러분 그냥 기본은 간다. 근데 물론 피부 타입의 개개인의 차이는 있으니까 언제나 목덜미라든지 이런 데 네, 테스트를 하시고 꼭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제품들이 제가 봤을 땐 가성비라든지 함량을 가장 좋은 아이템으로 가져왔다. 인형님이 다 공부하시고 그럼, 다 막 걷어내시고 알아보시고 논문 보고. 그니까 그리고 제가 팩 두 개를 가져왔어요. 이것만 쓰시면 돼요. 저 인형님이 저번에 이거 추천하고 저 이것만 쓰잖아요. 아니 저 진짜 진심인 거 알죠? 진짜. 저번에도 추천하고 갔어요. 그러니까요. 저 진짜 진심이에요. 아니 피타님 그 화장품 창고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타님 저는 이거 진짜 집에 100장이나 돈을 주고 샀는데 왜 처박아 놨어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인형님 이거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고, 근데 이거는 정말 진정 예, 너무 특화돼 있어요. 아, 그리고 겔팩을 좋아하세요? 네. 아이다 코스메틱의 프로폴리스 마스크팩. 겔팩으로 30분 딱 붙이고 나서 떼면은 피부가 완전히 온도가 착 내려간 느낌. 특히 약간 얼굴이 울긋불긋한 날. 30분에서 40분 정도 붙이고 나서 떼면 됩니다. 꼭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오, 끝났어요? 네. 레전드. 아, 아니 따개비들이 시술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약간 두 개만 풀게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이다 네, 보니까 네, 좀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가 사실 얼굴형이 가장 신경 쓰이잖아요. 저는 얼굴형을 조금 내가 타이트닝 시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거, 튠 라이너였어요. 튠 페이스 아시죠? 뭐가 두 달라요? 튠 페이스는 네, 이제 고주파 쪽이라서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튠 라이너는 아, 얼굴을 라이너 약간의 지방 정리도 살짝 해주고, 근데 막 입모드처럼 확 빼주진 않아요. 약간 미세한 지방 정리. 우선은 첫 번째 네, 안 아파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붓기가 없어요. 저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 튠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지가 되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사람들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이거는 분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분수에 따라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좀 길게 받을 수도 있고 짧게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저도 시술을 가끔 받는데 저는 이거를 서비스로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픈 걸 진짜 못 참아요. 그래서 저는 아프면 무조건 수면 맞잖아요. 근데 맞아요. 슈링크 유니버스는 어, 저는 조금 따끔따끔 있잖아요. 슈링크 절대 못 받아요. 근데 얘는 안 아프죠. 그러니까 하나 그냥 뭐 그냥 뭐 아무 느낌이 그냥 안 나가지고 전 안 아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격대도 가격은 어? 병원 때도 달랐는데 비싸지 않아요. 그쵸, 막 울세라 이런 것만 아 전혀 전혀 울세나 완전 명품백이지 진짜.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번에 댄서티를 받았거든요. 댄서티를 받았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댄서티가 거의 써마지급으로 비싸요. 댄서티를 받고 나서 좋았던 게 뭐냐, 남들이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잔주름이 조금 사라졌어요. 그리고 얼굴이 되게 탱글탱글해졌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얼굴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 예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여기가 불룩합니다. 저는 여기가 꺼져갑니다. 이거 고민이 가장 깊어서 왔습니다. 이걸 말해야 돼요.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 제 명언입니다. 저는 막 어떻게 하냐면 베드에 누워서까지도 선생님 저는 여기 고민이에요. 선생님 그 제가 말한 대 했나요? 선생님 제가 말한 대 조금만 더 해주세요. 완전 제가 만족할 때까지 우리 다 진짜 오늘 반응이 너무 좋다 하면은 제가 또 라이브에 특화된 사람이잖아요. 아 라이브 할 걸 또 까먹었어. 제가 다음번에 그러면 또 아껴두면 네, 되죠. 좋아요. 라이브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저 유튜브 라이브 한 번도 안 켜봤거든요. 근데 프리따님 진짜 켜도 돼요. 왜냐면 프리따님은 제가 봤을 때 실물이 더 예뻐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 완전 아 이따가 인형이 선물 드려야겠다 또. 아니 프리따님 또 다음번에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인형이 영상 많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저번에 봤던 따개비들은 무조건 들어온다. 그럼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따개비님들 애정해요. 저희는 진짜 인형이 다음에 더 꿀템과 더 꿀 정보들 우리 따개비들 궁금한 거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